여기는 강화도 덕화리 현장입니다. 지금 토목공사와 또 주택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석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석축을 쌓기 위해서 규준틀을 세웁니다. 이제 경계에서 몇 센치를 띄울 건가, 여기는 500을 띄웁니다. 경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연석으로 석축을 쌉니다. 이렇게 경계목에서 500을 띄고 우측 가로세로 500을 띄우고 이렇게 나무를 박아서 규준틀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띄우고 줄에 맞춰서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을 쌓으면서 뒤쪽에는 잡석과 콘크리트를 채워서 빗물에 의해서, 토압에 의해서 자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쌓아야 됩니다. 자누님 얼굴은 안 나와요. 어? 얼굴은 안 나온다고. 사진을 찍어? 예? 동영상 찍는 거예요. 어? 동영상. 동영상 뭐 찍어? 아, 찍어놔야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누님도 안 계시면은 절약도 써야죠. 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로 기초석을 잡아줘야 석축이 튼튼합니다. 돌 모양을 면이 좋은 쪽으로 또 균형이 잘 잡히게 바닥이 평평한 돌을 굴려서 쌓아야 됩니다. 그럼 면이 안 맞으면 저렇게 돌 다듬질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고 그걸 그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탁 하실까? 옹벽과 석축의 첫 돌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첫 돌은 크고 면이 이쁜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줄을 규준틀에 줄을 매서 줄선에 벗어나지 않게 일정하게 면을 맞춰서 돌을 쌓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이렇게 못생긴 돌이나 쓰지 않는 돌들은 뒤채움을 돌로 이렇게 많이 해줘야 물빠짐이 잘 됩니다. 물빠짐이 잘 돼야 석축이 토압에 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오래 버팁니다. 제가 이루는 줄 아는데 쌓는 거는 이게 안 되더라고. 다 비우고 대금 감자 쌓는 게 어렵지? 예, 담장 쌓는 거? 감사 쌓는 거. 감사? 그건 주인들에게 못 쌓아. 아, 그래요? 감사가 더 어려운 거야, 이 석축보다? 감사가 어려워. 아. 이렇게 밑에가 둥근 돌은 밑에 사춤돌을 껴서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아유, 여기 구들장 돌이 여기 하나 와 있네. 넓적하게. 이거 버려도 돼, 이거? 예? 버려? 아니요. 이거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돌 기초 쌓는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골려 쓰시라고.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석축 쌓는 것을 1탄, 2탄, 3탄 이렇게 나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명성 한옥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